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지금 앞에 지금 산채품이 몇개 있는데요. 오늘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산채 며칠 전에 종로 가가지고 싸게 산채를 뭐한 몇만 원을 재봤어요. 다 해봐야 2만 5천 원이지.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거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산채 3반 그 무지에서 이렇게 총무지 같은 데서도 유전자 끼만 있으면은 아주 화려한 산반을 뺄 수가 있다. 또 사피도 총무지 같은 데서도 그 화려한 그물무늬 사피가 나온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좀 산채품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내년 봄이면은 지금 신화가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이만큼 컸어요. 그런데 내년 봄 정도 되면은 화려한 무늬가 저는 창출될 걸로 생산해 낼 걸로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거에 우선 이제 구입품 산채입니다. 이건 산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된 산채예요. 며칠 된 산채입니다. 자, 소독 다 마쳤어요. 산에서 내려온 난초는 다 얘기했죠. 일단은 살충을 해야 합니다. 살충제. 충이 있어요, 충.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살충제를 해야 한다. 충. 벌레. 알이, 여기서 벌레 알이 까면은 난초 바로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균제 아닌 충을 해야 돼요. 살충제를. 그 다음에 살충을 하고 또 살균을 해야 돼요. 두번 해야 한다. 지금 산에서 내려온 난초.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요. 자,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제 씻다가 이게 지금 이게 꽃대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꽃대예요. 오동통통 꽃대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꽃대로 갈 확률이 많은데 아직은 몰라요. 자, 이런 거는 지금 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불 한번 보시면은 완전 청무지 같아요. 네, 3번으로 분명히 내년 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웬만큼 봐서는 몰립니다. 이게 감각 안 익히거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이 산채품이라 이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죠. 이 끝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선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요거 보세요. 자, 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세요. 뭐가 보이죠? 이거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겠어. 난초사랑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산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들어있어요. 잘 보시죠. 반이 다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부엽대에 깔린 것도 아니에요. 위에까지 부엽대가 깔릴 이유가 없죠. 자, 보세요. 자, 이놈 두 개를 주시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자,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은, 보입니다. 보여.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산채예요.
전부 모아놓고 한번 봅시다. 자, 완전 민출랑 같죠? 내년 봄에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3번. 제가 3번 빼는 거 봤죠?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자, 모아놓고. 약간의 끼가 보입니다. 다.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게 산채범이라 이래요. 자, 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제가 수태로 제가 지금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 요것도 산채예요. 요것도. 자, 무더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요런 데로 보세요. 전부 산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새까만 먹창인 것 같이. 보이시죠? 제가 소독을 다 마쳤어요. 약간 놀놀이 뭐가 다 보이실 거예요. 내년 봄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발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분해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분해 옮길 때 제가 오늘은 수태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 수태인지 아시죠? 자, 수태로.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수태로 그냥 주섬주섬 뭉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참 수태, 이 수태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무슨 소독? 살균 소독을 분명히 한 시간 정도 물에다 담궈서 소독제를 갖다 뿌려야 합니다. 살균제를. 자, 이렇게 해서 분해다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그냥 집어 넣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수태로 심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자, 요것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좋아. 왜 올라오는 게 좋냐. 이 한여름철에 수태에다 물을 주는데 다 잘못하면 난초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줘야 돼. 공기 통하게. 그리고 난초 서랑잎 거기다 물 주워버리면은 물이 수분이, 예? 물기가 멎어가지고 난초 다 죽어버리지 않냐.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 살짝 말랐을 때 주세요. 지금 수분기가 엄청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꼭 뭐 묘똥처럼 이렇게 쑥 쌉니다. 꽃대 화통 처리 하듯이 식으로 꽃대 올라와 가지고 수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적당하게 이렇게 하세요. 자, 난사하다 왜 안 심냐, 난사하다 왜 안 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산에서 내려온 난초 보시죠. 저 음지에서 자란 거예요. 음지에서. 음지가 뭡니까? 햇볕도 없는 데서. 아, 여기 보세요. 이거. 산방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노랗게 보이죠? 두 개, 이거. 자, 산방, 노랗게 보이시죠? 저 음지에서 자라서 그렇지, 이거 햇볕이 자라고 이거 하다 보면 내년에 신화, 이거 보세요. 전부 산방에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여러분 감각을 익히시라고 그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태에다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잘못하면 난초를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태에다 해야 된다. 수태에다 싸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산채인데 다 종자가 거의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산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막 놀놀하죠, 막. 내년에 어마어마한 반란식으로 이게 발전해서 나옵니다. 전부에서 25,000원이었어요. 싸게 샀죠. 돈 25,000원 주면서 이거 내가 가져간다 해버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정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수태로 옵니다. 수태로. 자, 수태로 해놓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수태로 안 오면은 잘못하면 다 죽여요. 노대가 생겨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노대가 왜 막 오면은 병이 온 줄 알고, 거기도 전번에도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 거기다 농약을 갖다 살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 오히려 다 더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금 난석에다 심어봤자 잘못하면 다 죽여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태에다가, 이게 뉴질랜드산 수태인지 아시죠? 수태에다 이렇게 싸서 제가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자, 보셨죠? 수태에다. 네, 산채품이 이렇게 험상궂어요. 자기 이제 환경에서 이제 신화를 받아가지고 잘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지금 산채품을 이렇게 지금 수태에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수태에다 심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여기다 난석, 큰 여름철인데 난석에다 심으면은 그냥 잎사귀가 새까맣게 타면서 여기가 전부 그냥 노르면서 노다가 생겨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태에다 쌌습니다. 그러면 수태에다 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안 줄 수도 없이 주어야 돼요. 저면간수 저는 안 합니다. 직사포로 그냥 내려쬐입니다. 이렇게 주어가지고 지금 이 수분기가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난초 이 수태가 바짝 마를 때까지 물 주지 마세요. 안 죽어요. 난초 안 죽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데다 하늘바람, 서울바람, 산들바람, 미풍바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바람 살랑살랑, 난초는 바람이 길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수태를 바짝 말립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르면은 물을 준다. 물을 밑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절대 난초 여름철에 안 죽습니다. 저렇게 수태에다 쌓아서 주어야만 산다. 거기다가 난석에다 심으면 잘못하면 다 고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 오늘 산채품을 수태에다 주로 여름철에는 쌓아서 놓았다가 내년 봄분갈이 할 때 그때 난석으로 옮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난처 사랑했습니다.